새롭게 시장을 보는 오딘은은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오딘입니다 아, 저번주에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그 종목 선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펴볼 이슈 몇 가지를 살펴보고 거기서 어떤 것을 읽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종목 선정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은 시장에 참여하자마자 대개 개별주를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 역대 사상, 그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에도 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을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냈다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가 이 나왔었지만, 궁극적으로 돈을 벌었거나 시장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투자 수익을 즐긴 분들은 없었죠. 그러나, 우량주에 투자해서 이 업종 대표주 이런 쪽에 투자해 골고루 투자해 가지고 혹은 가치주에 투자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나거나 시장을 즐기거나 혹은 큰 불을 이은 분들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투자는 항상 미래의 전망이 좋아 보이고 혹은 현재 가치가 주가가 현재 가치보다 훨씬 싼 종목 이런 쪽에 그 주목해야 한다는 그이 기본적인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주, 이 주목해야 될까를 그 쉽게 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투자 방식별로 주로 내가 매매를 어떤 것을 위주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본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특히 시,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그그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꼭 있습니다. 대개 업종 대표 우량 종목에서 주로 나오지요. 그래서 그 시장이 상승기에 그쪽을 그 시작을 이끌어가고 주위에 주변주까지 같이 끌고 올라오는 주도주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이 냉철히 얘기한다면 이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주도주에 대한 투자는 알파 오메가고 어쩌면 일반 개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야로는 대개 주도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통찰력이 필요하고 많은 그 분석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일반인들은 지식이 그렇게 깊거나 혹은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을 좀 꺼려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쉽게 할수 있는 게 뭘까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다면 미래 성장 가치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현재의 가치가, 이 현재 남아있는 가치가 주가가 얼마나 괴리도가 큰가, 여기에 주목해서 나온 게 가치주에 대한 투자이겠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주도주와 가치주만 봐도 사실 웬만한 개인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액이니까 혹은 자, 나는 빠른 시간에 승부를 볼거 아니라서 개별 급등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개 개별 급등주는 장기적으로 우 하향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가치주나 혹은 주도주 같은 경우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개별주는 우 하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투자 방식별로 그 주력이 어느 쪽으로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도주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가치주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 혹은 개별 급등지 위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 혹은 타이밍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은 포트폴리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나는 주, 시장이 좋을 때, 좋을 때 투자를 하고, 나쁠 땐 쉬겠다, 현금 들고 쉬겠다, 이런 것다 상당히 좋은 방식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는 시장이 좋고, 그렇다고 마켓 타이밍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아, 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위험을 피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대개 포트폴리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주도주만 투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은, 아, 난 주도주 모르겠어. 어려우니까, 성장가치 특히 더 모르겠으니까, 현재 가치와 주가의 괴리도만 생각하는 그냥 가치주에 투자할래.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혹은 저처럼 저는 이제 그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회색이죠. 일종의 회색분자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주도주와 안정성을 위해서 가치주를 상당히 포함하기도 하고 물론 급등주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만 비중 조절의 차이가 있겠죠. 만약 내가 주그 주력을 주도주에 투자한다 그러면 일부 안정성을 위해서 뭐한30% 정도는 가치주로 하고 혹은 이익금을 계속 가치주로 그 투자를 해서 길게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좋아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거기에 이제 간간이 나오는 그 되게 급등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급등주 할 때도 아니고 급등주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어떤 큰 테마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코스닥 광풍이 불 때도 그랬었고 뭐 바이오 열풍이 불 때도 그랬었고 4대가 운하의테마직 올라갈 때도 그랬었고 그럴 때는 급등지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다만 금액을 내가 어느 정도 한그 배분을 해서 그 위험을 표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은 종목 선정에 좀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쪽에 주력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이 종목이 좋아 저 종목이 좋아 한 그래서 막 뛰쳐든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종목 선정과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종목 선정할 때 내가 주도주 쪽을 투자할 것이냐 가치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화약을 안고 불소에 뛰어드는 개별 급등주를 쫓아다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됐다면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주도주를 투자한다면 주도주의 특성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주도주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예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는 그 존재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어떤 상승 국면이든 간에 주도주는 존재합니다. 주도주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시장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로는, 또 하나로는 그, 그 대사락기에서는 대개 이 전문가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분 시장에 대안이 없으니까 이쪽이 주도주다, 저쪽이 주도주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금기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대로 대세하락기에서는 주도주를 논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나쁠 때는 어떤 명분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업황도 나쁘다는 얘기고,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지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어떤 터어라운드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대사락기에서는 주도주를 논하지 는 말아야 되고, 만약에 주도주를 투자한다고 그런다면, 그때는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만약에 가치주를 투자한다면, 대사락기 때는 웃어야겠지요 왜? 현재 가치와 주가의 괴리도가 점점 커질 때니까, 그 극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과감히 손을 내밀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대사락기에서는 여러분이 주도주를 투자할 필요도 없고, 일부 공포감이 많이 드는 구간에서 정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정말 싼 기업, 그리고 어쩔 때는 배당이 은행 이익보다 더 많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 같이, 가치, 되게 같이 주죠. 그렇다면 좋은 성과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주도주는 두 가지 국면에서 보통 그 존재하는데, 시장 상승기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상승기에서는 주도주가 존재합니다. 지금 주도주 존재하나요? 물론 존재합니다. 시장이, 최근 그한 2년 동안 우리가 박스를 그렸는데 이 박스권에서도 주도주는 존재합니다. 시장이 대세하라고하는게 아니라면 일정 박스권에 머물 때는 주도주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우리가 시장이 2012년부터 계속 박스를 이뤄왔습니다. 이제 박스를 탈피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때 분명 종목은 못 올라가야 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나요? 되게 개인들이 모르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때죠. 2012년도에 화반기에 무려 더블 넘그두배 이상이 올라버린 한가스 국 공사가 있었겠죠.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이런 종목이 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근당이라든가 이게 저희가 여기 다 들어가서 그 맴매했던 종목인데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엄청난 상승을 했지요. 몇 배를 상승해 버렸죠. 물론 마찬가지로 한미사이언스나 이쪽만 그런 건 아니고 뭐 제약 작년에는 주로 제약 이런 쪽이 많았는데 제약만은 아니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2012년부터 박스권이었는데 엄청난 상승을 했죠. 몇 배, 뭐, 네다섯 배씩 막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이때 투자를 했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빠져나서안 안 보고 있는데. 물론, 이런 종목 외에도 이 시장 박스권에서는 이 다양한 종목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야 될 것은 주도주가 반드시 시장 상승기만 나오는 건 아니다. 왜 시장 박스권 지수 지수가 박스권일 때는 이 대부분 사람들 주도주가 없다 고 생각을 하지만 역대사상 우리나라 박스권 지수를 그릴 때는 반드시 주도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에 주도주가 없다면 시장은 대사라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장을 버팀목이 될 만한 어딘가에 어딘가에서는 버팀목이 되고 불치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이 종목, 그 주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보다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최근에 그 지수가 올라올 때 뭐가 먼저 치고 올라왔나요? 시장은 이제 막 박스를 올라올 때이부 분에서 6월달, 7월달이죠. 그죠? 7월달, 6월달에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그 전에 먼저 뭐, 어떤 게 먼저 올라왔을 까요 LG 하우 시스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미 박스권 돌파해서 쭉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겠죠. KCC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런 것들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상당히 높은 시장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했는데 미리 돌파해서 상당히 먼저 올라가고 있지요 물론 조선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시장이 바닥을 칠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먼저 박스를 돌파하고 선도를 하죠.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될수 있겠죠. 주도주는 이 시장보다 멈저 움직이고 시장은 그 중간중간 조정을 단계 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 견인하기 위해서 주도주는 단계 조정에도 먼저 치고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어로는 그 주도주에는 일단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분석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각종 뉴스나 이런 걸 행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주도주를 찾기 위한 그 하나의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개 주도주든 실적이나 혹은 정책, 정책의 수혜 혹은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패러다임 변화 혹은 그동안 너무 안 좋았다가 오랜 기간정을 끊치고 박스를 돌파하면서 터널라운드 실적이 터널아운드 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패러다임과 터널라운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종목에서 대주도주, 소위 3년 이상 오른다는 대주도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시장보다 더 오르고 덜 조종받기 때문에 그 수익률 차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 주도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알파, 오메가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본다고 한다면 주도주의 종류에 대해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속칭 대주도주, 대주도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대주도주는 통상 3년 이상을 상승합니다. 대개 패러다임이나 조금 전에 얘기렸듯이 터너라운드에 관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예를 한번 보죠. 그 기아차가 터라운드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2009년도에 시장이 1000포인트를 깼을 때 5,000원에서 10배가 아니고 11몇 배 갔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이거는 벌써 몇 년이죠?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그리고 2012년까지 3년을 만으로 3년을 올랐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대주도주들은 턴어라운드나 패러다임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거는 연초에 출발해서 그의 그 시장을 지배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걸 보통 연간주도주로 얘기를 합니다. 연간주도주들은 대개 1년 정도로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최근에 종군단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죠. 통상 그 3월, 4월 달에 많이 움직이는데 보통 3월 달을 바닥치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1년 내내 오르죠, 그죠? 연간 주도주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LG화학 같은 걸까요? 차화장이 올라갈 때. 이때 보시면 2009년 초에 올라오기 시작해서 1년 내내 오르, 오르는 경향이 있죠. 물론 얘는 대주도주였으니까 3년 정도 올랐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그때그때 그때 분기 주도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를 주도하는 그때그때 그때 분기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화학주가 올라갈 때 skc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주도주를 몰랐다 하더라도 혹은 연간 주도주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 분기분기마다 이그 분기를 그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시면 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보통 3월달 4월달 많이 나오는데 급속도로 상승을 하지요. 이런 건한그빡 통상 특징이 빡승을 공판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 보통 개인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반기를 주도해버렸죠 물론 하반기는 꺾였지만 이때 현대 아이스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습니다 현대 아이스코도 연초에 오르기 시작해서 상반기를 주도하고 끝냈죠 7월 달까지 멋진 상승을 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 지금 주도주를 대주도주를 몰랐다 하더라도 혹은 현재 있는 주도주를 보이는 주도주를 참여 못했다 하더라도 항상 시장은 대안으로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그 종목이 오히려 짧은 기간에 더 높은 대주도주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기간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개 이제 터널언드 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금호석유가 저 당시 그랬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드디어 박스를 돌파하더니만 여기서부터 거의 1 0배 가까이를 올랐죠. 단기간에요. 1년도 안된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주도주를 놓쳤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그 관련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터널로나 할수 있나를 살펴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죠. 지금도 그런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셔야 될게 주도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통찰력을 필요로 하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과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 경우에는 현재 가치와 차이가 나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혹은 이익을, 혹은 정리식 펀드를 나는 가치주로 계속 모아나가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하우시장에서 가치투자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가치투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치투자가 뭔지를 모르고, 어느 국면에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이 가치투자는 세 가지만 분류하시면 됩니다. 자산가치주와 수익가치주와 성장가치주. 과거에는 성장가치주들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런 개념이 들어갔죠. 삼성전자 가 50만 원할 때, 뭐그 유명한 가치 투자 펀드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 들어갔기 시작했죠. 왜 성장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때보다는 미래에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항상 어떤 방식을 볼 때, 물론 성장가치주들은 대개 주도주하고 맞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뭐 종목을 발굴하거나 가치 투자를 할때 상당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자산 가치주에는 보통 부동산 자산이나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는 종목에 혹은 지분 가치를 포함하는 종목에 많이 그 포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자산가치 주도하더라도 적자를 계속 내거나 하는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개 자산을 믿고, 청산하더라도, 회사가 망해도 몇 배를 더 받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분 있는데, 그러다 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뭐, 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저 PBR이었는데, 다 사라졌지요. 그러나, 망하지 않을 기업들 중에 그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희 클럽에서도 이, 했던 건데, 저희가 요, 때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들고 있죠. 그래서 단기회원을 저희가 모지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이거 일반이못 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매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거기다 배당까지 주는데? 이거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죠. 이왕 같은 경우는 땅도 많지만 자회사인 LS 네트웍스 지분도 있고 LS 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과거 국제 상사 건물이죠. 용산에 있는 거대한 그 비싼 빌딩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산가치주에 대한 투자도 괜찮고, 혹은 수익가치주, 보통 저 PR에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수익가치주 중에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요즘 은행금리 쌉니다. 은행까지 싸, 은행금리가 싼데, 은행금리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면, 회사도 적절히 돈을 벌고, 그래서 배당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단기 매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종목에, 때를 봐서 들어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콘 같은 경우는 300원 배당을 주죠. 저희가 여기와 여기서 샀는데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했기 때 배당 수이한 7~8%씩 나옵니다. 은행에 7~8%씩 주나요? 안 주죠. 그러나 이 회사는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배당을 계속해서 해주죠. 마찬가지로 뭐 브랜드 주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c j 제일재당 우선주를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요. 우선주는 통상 배당을 많이 해주죠. 저희가 요 10만원 넘어가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 해버렸는데, 여기서는 모자, 모자 이러고, 자, 어느 순간 이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왜? 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수익까지 주목하신다면, 배당을 많이 줄수 있는 종목에 추적을 갖는 것도 상당히 괜찮죠. 언젠가 또이적절한 때가 오면, 저희가 다시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여름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책, 이, 아, 이제부터는 우선주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노령화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전세를 월세를 자꾸 돌리려고 그러죠 왜냐면 안정적인 수익이 없기 때문이죠 우선주가 이만큼 갈때 본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슬픈 결과를 가져왔겠죠 거꾸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투자를 할때 시대의 흐름도 봐야 되지만 수익가치주를 볼 때는 배당에 관련된 것을 상당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현재도 보유하고 있지만 율촌 농심 쪽에 율촌화기라는그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때도 샀고 요 때도 샀습니다. 지금도 돌고 있고 배당 500원 주기 때문에 저희는 6~7%의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뭐떨어지든말든 신경을 안 쓰죠. 물론 수익은 상당히 많이는 갖고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이 단기 매매한다고 해서 이런 수익을 즐길 수 있을까요? 물론 더, 가, 더 가겠지요. 회사가 턴어라운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쪽에 많이 초점을 두셔야 되고, 그래서 가치투자를 할때 너무 이꽁초투자 쪽에, 소위 꽁초투자라고 그러죠? 그저 PBR주만 회사가 돈을 버는지 자산을 까먹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가치주 투자할 때는 일시적 적자인지, 적자를 내면 일시적 적자인지, 업하이 어떤지를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가치주를 볼 때는 배당이 초점되어서, 어디서 내가 싼, 그걸 사야 될까? 시장 바닥 굽면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할 때 내가 주도주와 가치주에 초점을 더 투자할 것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서 종목선정해서 투자할,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향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 사례됩니다. 종목선정도 이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는 저기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부채한도 증액이 이번에 임시로 타결됐지요. 2013년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및 국제, 국가 부채한도 증액안이 통과됐는데, 이로써 그 미국의 정부 셧다운이 16일 만에 종료됐지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제법 있습니다. 이 통과하는 그 단기죠. 2월 7일까지 효력이 있는 거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태지요. 그러나, 이, 이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히려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국 시장에 우호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왜냐면, 하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것은 변동성을 싫어하는 거니까, 미국보다는 시군능국 쪽에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을 보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잘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죠. 냉정히 얘기하면. 그래서 2월 정도 되면 다시, 교차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데 있죠. 오늘도 그 S&P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4분기 GDP 미국 성장률이 0 6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라 얘기를 하지요. 근데, 셧다운 해가지고 공부하는 때 월급을 무급으로 시기한 건 아닐 테니까, 그 정도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 어떤 하나의 그, 저번주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양적 완화를 오히려 연장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될수 있죠. FRB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FRB가 과연 저번주에 제가 예측해드린 대로 양적 완화를 더 길게 할 것이냐, 더 연장할 것이냐, 더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대개 연준위원들은 어떤 걸 많이 보면 베이지북을 많이 봅니다. 베이지북은 이제 책의 책이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책인데, 거기 그 베지색이라고 해서 베지라로 부르는데 이 여기서 보시면 대개 그사개 지역에서 경제가 다소 둔화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둔화조짐 보이느냐? 정부 여기에는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서 폐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부채 한도 상한 증액 대립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아 이것도 정부에서 뭐공분도 신다는데 허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투자를 미루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이네개 지역에서 경제가 다소 약간 안 좋아지는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나 소시에트 제너럴 같은 데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미국의 그 GDP 셧다운 영향으로 대체로 0.5%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마침 어젠가요? S&P에서도 얘기하기를 0.6% 포인트 정도 4분기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과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것은 좀 산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한다, 폐쇄하는 동안 핵심 인원들 그대로 잔류를 했었고 또 다른 것은 무급 휴가 보는 게 아니죠 단지 잠깐 쉬라고 했을 뿐이지 돈을 완전히 안 주고 기본금은 기본적으로 줘야 공무원들은 이 안정성이 최고니까 기본금은 받았겠죠 따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대략 한영점이 퍼센트 포인트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뭐제예측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베이지북은 FOMC가 그 금리 정책을 논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그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연준위원들이 서로 난상토론을 벌여서 향후에 돈을 덮을 것이냐, 금리를 올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걸 결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연준 FR 그 연준위원 중에 한 명이 그 투덜거렸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어제 뉴스인가 어딘가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떠들었냐면, 아, 연방준비로폐쇄 정치인들이 막 저거 하는 바람에 우리가 경기 좀 살린다고 그동안 돈 무지하게 풀었는데, 아, 정치인들 때문에 그 효과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이때 S&P까지 나서서 그 영향으로 4분기 경, GDP 성장률이 0.6%포인트면 상당히 크죠. 그 정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FRB에서는 하나의 명분을 얻는 거죠. 어떤 명분? 아 양적 완화 경기가 둔화 되니까 양적 완화 더 해도 되겠다 이런 명분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 테이퍼링이라는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 단기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도 그 타입을 받기 때문에 (2월 7일이죠) 대개 아마도 고에서 전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적어도 아마도 한 (3월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게 글로벌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동성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기에, 그동안 돈이, 우리가 보통 유동성, 유동성 하는데, 유동성의 정의는 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적 완화나 각국의 돈을 풀어도 경기가 안 좋았던 것은 안, 안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은행에다 그, 저, 중앙정부가 은행에다가 돈을 주면 은행은 다시 재해치시켜가지고 그 금리를 그냥 취하는 그 안전한 방식을 취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돈다는 얘기는 신흥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펀드 플로우나 이런 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신흥국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장기 외국인 매수를 보는 것도 그런 영향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우리가 캐리이드에그 주목하자는 거고 했던 얘기는 바로 어쩌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이슈, 특히 출구 전력에 대한 이슈는 적어도 내면년 3월달, 2월달이나 3월달까지는 큰 걱정 안 하고, 오히려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시장에 조종할 때 겁을 먹으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아, 나는 시장에 만약 조종을 준다면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해야지, 시세라는 건 돈과 심리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심리는 좋아지니까 거기에서 염두를 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기록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인 순매수가 사상 최장 매수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계산해서 봤을 때는 8월 23일 이후 36일째라고 그러는데 오늘까지 지금 37일째겠죠. 현재 그 기존 기록은 외국인의 최장 순매수한 기록은 이 IMF 때죠 지 IMF 때 지수가 바닥을 치고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공포가 막들때 마치 최근에 그 이슈가 이제 미국이 디폴트가 난다는 등뭐 부채한도가 타기를 안 돼서 팽팽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등 심지어 최근까지 아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얼마 떨어진다는 등 어쨌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저희가 IMF 때 바닥을 칠때 많이 들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려 외국인들은 그 1998년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34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했지요. 물론 그때는 개인과 기관들은 열심히 팔았습니다. 최고의 바닥에서 팔았고 그 이후 엄청난 상승을 했지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좀 더한 것 같습니다. 11절 넘게 두달 사이에 샀다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재미난 것은 개인도 많이 팔았지만 기관의 순매도도 사상 최장기입니다. 9월 5일 이후 10월 16일 딱 하루 제외하고 오늘까지 27일째 매도죠. 여기는 26일째지만. 내일은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마 더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록은 또 갱신되겠죠. 역대 사상 최대의 외인 순매수 기간과 기관의 순매도 기간이 지금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외국인들은 양쪽 하나가 더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물밑듯이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현재 그 매수하는 거 보시면 처음에는 유동성이 좋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 일종의 그~ 환차익을 보고 들어온 자금들이 최근에는 철강 기계 조선 등등 경기주까지 사고 최근에 조금 약간 달라지고 있는데 그~ 다른 정보까지도 확산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유동성으로 금융장세로 올라왔다고 그러면 향후에 만약 시장이 한번 접었다가 갈 때는 실적장세가 될 수도 있고 실적장세에서는 드디어 무언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종목이 달라지거나 최근에 금융주가 많이 올랐죠. 특히 금융지주들,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 등 여러 종목이 올랐는데, 그때 만약에 실적장세가 됐을 때는 여러분도 그때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적인 기록을, 기록을 보시면,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개인과 기관매도의 근본 원인이죠. 서울 전세 값이 6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는데, 참, 이거 참 난감한 얘기죠. 개인들은 전세 값과 부동산 대출, 요걸 갖게 해서 장능성이 있는 거, 심지어 펀드, 남아있는 정리식 펀드까지 환매해가지고 열심히 팔고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그 비슷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카드 대란이 일어나고 개인들이 상당한 카드 빚을 갖고 있었죠. 이 카드 빚을 갚기, 갚기 위해서 (2003년도) 초에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개인들은 (900포인트) 올라올 때까지 정말 죽어라 팔았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은 정말 죽어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 그 주식을 판 대금을 가지고 개인들은 열심히 카드 빚을 갚기 시작했죠. 그래서 카드빚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거의 다 갚으니까 이제는 빚이 줄어드니까 쓸 돈이 생기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거겠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현상이 어떤 거지요? 정리식 펀드죠 그래서 정리식 펀드가 그 주식형 수익증거가 대략 한 5,60조 원대에서 저기 150조 원 정도까지 거의 90조가 그 07년도죠. 그때 물미듯이 들어왔고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저기, 우리가 드디어 2,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요. 어째 지금과 약간 유사하지 않은가요? 지금 보시면 서울 전세 값이 60조 연속 상승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재미난 현상이 전세 값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주식 판 것, 판 것과 부동산 대출 을 갚았던 것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 그 고민하셔야 될게 있는데, 이 보통 자산시장 경기를 그 소비를 진, 진작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다 웰스 팩트라 가지고 부의 효과인데 우리가 이 부의 효과를 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는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혹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된다 금리는 어쨌든 채권시장이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채권은 의미가 사라지죠. 그래서 부동산은 대개 어떤 국면이냐? 대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의 국가니까, 선진국에서 소비, 소비로 경제를 지향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이 모기지 사태 이후에 오바마 정부가 이쪽을 많이 신경 썼지요. 두 번째는 개도국 시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둘다 아니죠. 우리는 빚내서 소비하지는 않, 않지 않나요? 우리는 빛낸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미국은 전에도 설명됐지만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고 가처득 소비가 내려와서 같이 올라가 버렸죠.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는데 부양을 해버렸죠. 지금 이 괴리도가 굉장히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동산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전세값이죠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꼭지에서 물린 분들이 대출이죠. 대출 갚느라 문제겠죠. 그렇죠? 이두개 때문에 주식을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거나 혹은 덩달아서 이러면 전세가까지 같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신성장산업이나 혹은 신기술에 의해서 산업이 갑자기 붐을 일으키고 다양한 직업이 생겨서 그래서 이 소득이 늘어나 가지고 하는 국면이라면 틀려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처분 소득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누군가는 얘가 빨리 올라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전세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고 부동산 대출도 얼추 이제 뭐순박금 금리 뭐 가까이 정신을 많이 썼죠. 뭐 무슨 론론해 가지고 저금리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 부동산이 아파트가 공유인데 고점을 쳤으니까 지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위 하우스 포어라는 이슈도 어느 정도 이제는 말이 잘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우리나라 같은 경에서 가장 좋게 할 방법은 주식을 올리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이쪽으로 돈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팔았죠. 어째 07년도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가격이 지금 60주 상승인데 만약에 이게 하락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은 향후에 우리가 07년도 1000포인트 대에서 2000포인트 대까지 가는 새로운 수급번이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외국인은 이것을 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 보금자리 마지막 청약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경쟁률이 혹은 그 당첨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 하나의 단초로 그 살펴볼 수 있겠죠 세곡 네곡 지역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60주라는 기록적인 이 연속 상승이 드디어 꺾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향후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지금 안 팔고 있는 분이라면 혹은 자금 여력이 있는 분이라면 시장에 대해서 얼마 좋은 종목을 살까를 잘 고민하시면 우리 더 좋은 그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캐리 트레디에서 환차익에서 지금 유동성 그 유동성에 의한 지수를 사는 데서 지금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실적 장사를 초기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아마 실적 장사가 돼 버리면 상대의 종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주도주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연간 주도주들은 대개 연말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대주도주도 그쪽이 많이 나오고요. 그때 종목이 변화 많이 생기니까, 오늘 본 보니까 조선주들이 좀 맞았지요. 그죠? 이게 하나의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구간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 그,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될 것이 신고리원전 중공우려인데, 그, JS 전선인가요? 전선 케이블 교체해야 된다면요. 그래서, 2004년도 8월 달 정도에 중거 완료해서, 그 원자력 싼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아, 연간 3조 원 이상의 구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 한국 전력이 한번 급락을 했었죠. 한국 전력을 보시면, 여기서 급락을 했는데,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이 구간은 적자였던 구간이죠. 지금 적자였던 시기에 가격이 있죠. 근데 올해, 드디어, 터너라운드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렇다면 적자인 가격이 렇게 많이 때려야 될까요? 이거 주가 누가, 누가 그랬나요? 냉제 얘기하면 기관이 그랬죠. 그죠? 기관이 무려 200만 줄을 넘게 때렸죠. 이때 매도를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별류선상 현재 이게 p p 0.3 이하죠. 화흥전력이이 정도로 빠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전력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전기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저 정도로 엄청나게 빠졌을까를 고민해 보신다면,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최근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CJE&M에서도 그러고, 기관의 이벤트 드리븐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망하고 있죠. 왜 망할까요? 개인들이 실망을 하고, 다 떠나서 환매를 하고, 그래서 망하고 있는 국면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다고, 먹을 걸 만들어주겠다고 한 게, 바로, 한국형 해치펀드죠. 사실 해치펀드는 소규모의 그~ 자궁 기음을 가지고 레버지를 일으켜서 하는 것인데 우나라는 등치 큰 것을 만들겠다고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했었고 거기에 넣어놓고 정부에서 막 이~ 국회인가요 싸우다 보니까 자토법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애매한 경향이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관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공매도를 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을 급락했죠 그러나 그건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한국 헤치펀드가 뭐~ 저기 절대수익을 추구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싹 보시면 수익률 정말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냥 주식 사서 하는 것보다 못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신고리 원전 중공에 대해서 윤상지 그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는 아, 원전 3억이 내년 말 이전까지는 충분히 캡을 교체 가능해. 그리고 4억기도 예정대로 2015년에 중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의 전문가들은 아니야. 그래도 최소 6개월 더 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죠. 잠깐 말을. 그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번 사태로, 원전이 가장 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싸게 공급을 못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민간용은, 일반용들은, 주택용들은, 물가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더 이상 올리기도 난감하고 표 문제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OECD 대비 거의 뭐 3분의 1 가격, 뭐 독일의 5분의 1 가격인가요? 미, 일본의 3분의 1 가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력 전기료를 당연히 인상을 해겠죠. 오히려 더 빨리 인상할 수 있는 명분 얻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향후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민자발전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민자발전이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최근에 석탄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선, 한전에서는 좋은 이야기죠. 석탄은 대신에 뭐가 문제죠? 가격을 쌓는데 오염문제가 발생하니까 아 그러면 그래도 청진연료는 LNG발전 증가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LNG발전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민자발전소 중에 수혜받을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오히려 수혜를 어디서 더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ESS인가요? 그죠? ESS 발전, 한전이 대규모로 한다고, ESS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마트 그리드와 ESS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또 다른 하나로는 코스닥이 상당히 거래소 많이 가는데 저번 주에 경고 드렸었죠 그죠 대그룹 붕괴에 따라서 협력 업체들이 신용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다 환매에 따라서 투신이 마지막 강력 매도를 하는데 제일 만만한 게 거래소의 대형주들은 그 외국인 때문에 힘드니까 정책 당국의 비호 속에 한국형 헤치펀드 살리기 위해서 코스닥의 공매도들이 상당히 많지요 더불어서 정책 당국의 과열 방지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 고객 예탁 취사가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코스닥에 대한 외면이 있을 것이고, 고객 예탁금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현재 19조에서 15조 대로 떨어졌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당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전문가들 창조 경제, 창조 경제 하는데, 알맹이 없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정책이죠? 지금 방향성이 없습니다. 창조 경제는. 이게, 역대 사현상 보시면 좌와 우 중에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는지 앞해서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생기느냐, 많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우가 잡고 있죠. 대개 독재정권 아니면 좌가 좌측 쪽에, 좌라는 건 뭐, 공산당 빨갱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변화를 좋아하죠. 그죠? 혹은 그대로 있자, 보수를 좋아하는 우.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우가 정권을 잡고 있다면, 냉정히 얘기하면, 코스닥에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건 나오기 힘들겠죠. 거기에, 그, 주목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코스닥이 너무 매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그 주식형 수익지권 국내가 60조 정도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펀드 반매는 마지막을 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지나친 우려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그, 계기가 될수 있겠죠. 다만, 향후 시장은 주도주를 투자해야 되고, 가치주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코스닥에 앞으로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코스닥에 테마주나 거기다 과열방지책까지 있는데 급등 나오기 쉽지 않겠죠. 세력이라고 해도 올리기가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은발치책이 은 은발치 차려고 뭐밥 먹지 않는 한, 그런 쪽과금이 과감하게 좀 피하시고, 향후 주도주와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종목이 무언가를 잘 발굴하신다면 아마 조만간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 연초에 좋은 기회를 잡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외국인 지속 매수로 수급은 좋은데 다만 약간 피로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슨 포지션에서 눌림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참에 이번 주 조정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조정한다 해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정은 단기간에 올수 있다. 그래서 약간 숭고리 국면도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오디네는, 오디는 오늘 시간을 마,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과 더그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